배용준 씨에 이어서 최근엔 가수 비가 자신을 대표로 하는 1인 기업을 만들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톱스타들이 대형 기획사를 마다하고 잇따라 CEO로 직접 나서는 이유는 뭘까요? 그 속사정을 최요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5월 비가 소속사와 계약이 만료되자 높은 미래 가치 때문에 많은 연예 기획사들 사이에 스카웃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비는 수많은 영입제의를 뿌리치고 최근 아예 회사를 만들어 자신의 미래를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코스닥 상장사를 통한 우회 상장으로 본격적인 엔터테인먼트 사업가로 나선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대표 브랜드로 하는 1인 기업을 만든 톱스타들은 비를 비롯해 배용준, 장동건, 이병헌 등 줄잡아 10명이 넘는 상황. 연예 산업이 갈수록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시스템이 구축된 기존 회사를 마다하고 나 홀로 경영에 나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스타들이 1인 기업을 차리는 이유는 대형 기획사에 있어도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그리 크지 않다는 매우 현실적인 판단 때문입니다. 연예인들은 연예인들이 매니저한테 하고 싶어지는 걸 자꾸 하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관리해준다고 생각하지 않고 저거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지난해 세금만 100억 원을 내며 기업가로 성공가도를 달리는 배용준의 사례도 스타들의 잇따른 1인 기업 열풍에 기폭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철저한 경영 전략 없이 상장사를 통한 몸집 키우기에만 집중하면 자칫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기업 자체를 수익화할 수 있는 만큼 1인 기업이 매출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하게 이제 주시장 내에서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시세 차익을 노리는 그런 의도가 있다는 것에 대한 대중적 인기와 사업적 성공이라는 두 마리 피잡기에 나선 톱스타들. 이들의 행보가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판도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SBS 최효환입니다.